안녕하세요. 자, 신성균입니다. 영어 1, 시사한 1과 내신 대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 succeed는 뒤에 전사 in을 쓰면 어디 어디에서 성공하다. 그리고 succeed가 뒤에 만약에 전사 to를 쓰면 무엇을 계승하다라는 뜻이 되죠. 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사 to냐 in냐에 따라서 뜻이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대시 생략돼 있죠.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실패를 피하기를 원한다. Nevertheless는, nonetheless는 nevertheless하고 같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이 혹독한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두 가지를 동시에 일어나는 거로 봐서 단수 취급을 합니다. 이, 즉, 그것은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꼭 필요한, 이렇게, inevitable, 뭐 이런 단어 괜찮겠다. 그죠? 피할 수 없는 것, 예, 그냥 필수, essential,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필수적이다. 그다음에 imperative. 예, 이런 거. 사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것들보다도 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요 질문은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재미난 게 있죠. 원래 비교급 있죠. 그죠? 이 비교급을 갖다 강조할 때는 머치를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 many가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many more, 그다음에 복수 명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 꾸미는 게 있습니다. many는 예를 꾸미는 거고. 많은, 더 많은 예, 실패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원어구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 s가 붙었죠. 그리고 동사는 반드시 단수 동사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실패로부터 배운 누군가의 가장 유명한 예시 중에 하나는 토마스 에디슨이다. 자, 에디슨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1,000개 이상의 특허를 acquire은 얻었다. 이렇게 되겠죠. earned, 얻었다. 또는 뭐, obtain, 이런 단어 쓰면 되겠다. 그죠? 뭐, get도 되겠다. 그죠? 마법사처럼 그는, 자, seem to 부정사죠. 뭐뭐처럼 보인다. 그는, 자, thin air라는 것은 예, 공기가 많지 않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from nothing 뭐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예, 거의 무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무에서 얻는 게 아니라 뭔가 저기 뭐죠? 그 실패로부터 예,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이런 표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했었다. 페이스는 이제 confronted 이렇게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수동태를 쓰면요. 수동태를 쓰면은 반드시 with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디슨은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서술형으로 꼭 외우세요. 왜냐면 완료 부정사라는 건데 예전에 이랬다고 지금 말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생각하다 말하다라는 동사들이 수동태가 되면 뒤에 to가 일반적으로 오는데요. 이 말하다가 시제가 현재일 때, 에디슨은 옛날 사람이죠. 예전에 이랬다라고 지금 말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이 예전을 나타낼 때 이렇게 완료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완벽한 전구 하나를 만들기 전에 9999번 실패했었다고 말되어지고 있다. 예, 꼭 암기하시고요.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게 에디슨은 자, C, A, as, B죠. 자, 요것도 이제 문장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C, A, as, B. A를 B라고 바라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실패를 실패로서가 아니라 발명 과정의 inevitable 필수라 그랬죠.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바라보았다. 그의 경력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한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9999번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9999번의 방법들을 성공적으로 발견했다. 예, 요 질문도 괜찮다, 그죠? 물론 그는 맞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성공을 성취할 수 있었죠. 자, 이와 같은 실패는 모티베이트가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 나옵니다. 모티베이트,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지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성취하는 성공적인 방법을 찾도록 동기부여할 뿐만 아니라 나돋니 보돌소니까 나돋니 다음에 동사원형, 보돌소 다음에 동사원형.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혜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토니 모리스는 그녀가 대학을 다닐 때 글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는 에디슨이 아니고 토니 모리슨입니다. 네, 작가네요. 하지만 그녀는 수년 동안이나, 자, 이게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죠. 그 다음에 anything, something 같은 것들은 형용사 뒤에 쓰니까 얘는 어순이 많이 중요하다, 그죠? 예, 그래서 어순을 꼭 기억하시고 명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anything, 형용사, 그 다음에 enough, 그죠? 그리고 투부정사. 이렇게.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예, 형용사 한, 예, 어떤 것,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뒤집으면요. 그녀는 수년 동안 출판할 만큼 충분히 좋은 어떤 것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끔찍했던 결혼이나 이혼, 그리고 싱글 마들로서의 삶은, 자, 여기 보면 감옥적어, 집목적어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 감옥적어, 집목적어는 뭐냐면, make라는 동사는 목적어라는 자리 있죠. 네, 이 목적어라는 자리에 이게 목적보가 여기 오겠죠? 이렇게. 네, 목적보 이렇게 오는데 이게 5형식이라고 하죠. 5형식에서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못 씁니다. 그래서 뭘쓸수 있냐면 ing나, 예, 일반적인 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 보호는 뭐 어차피 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죠, 그죠? 예, 다 오는데 여기 목적어 자리에 ing나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지문의 원문을 갖다가 쓰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made죠, made 쓰고 it 자리에다가 for her to write를 her writing 이렇게 씁니다. 이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her 씁니다. 그리고 even harder 이렇게 쓰겠죠. 예. 그다음 목적 보호를 이렇게 써줍니다. 이런 구조거든요. 원래 이겁니다, 이거. 예, 그녀의 글쓰기가 더 어려워지게끔 만들었던데 만약에 당신이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ing 동명사가 투부정사가 되면 이 의미상의 주어는 for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made for her to write 이렇게 되는데 이게 허락이 안 됩니다. 이 make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목적어 is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made 쓰고 가짜 목적어 is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 보호를 그대로 쓰시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괜찮습니다. 얘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지문이나 요 지문이나 같고, 그리고 이 for to 같은 경우에는 대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de it even harder. 그 다음에 that she, 그래, 시제가 과거죠, 그죠? wrote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쓰셔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다 바뀔 수 있다는 걸 눈에 익혀놓고, 예, 여기 목적어 자리에 to만 안 쓰게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글 쓰는 것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다. 예, 기억해 놓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39살의 나이에 그녀는 최초의 소설 가장 파란 눈동자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책은요.
예, 내용을 잘 보세요. 혼합된 비평을 받았다,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찬사도 있었고 혹평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잘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요 팔리다는 단어도 수동태로 잘안 쓰고 능동 형태로 쓴다는 거. 그런데 모든 그녀의 고난은 그녀의 소설의 깊이를 더했고요. 그리고 인커러지 목적어 투부 정사죠. 오형식입니다. 예. 자, 그녀의 글쓰기 기술을 향상하도록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모티베이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녀의 삶의 나중에, 예, 모리스는, 자, 여기 보면은 제목입니다. 이 제목과 같은 이 걸작품을 갖다가 썼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걸작을 썼죠. 예. 그 다음에 1993년에 그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기, first, second 같은 서수가 나오면요. 뒤에서 항상 투부정사가 꾸미십니다.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됩니다. 예, 흑인 여성이 되죠.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자, 때때로 실패라는 것은, 자, 리드 목적어, 예, 투 명사가 왔네요. 때때로 실패는 우리에게 that 이하를 보여줌으로써 성공으로 우리를 이끈다. 자,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는 be good at, 뭐뭇에 능숙하다. 무언가를 잘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성공으로 이끈다. 예, 이 지문이 밑에 내용의 핵심이고요. 지금부터 베라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문장 삽입이 되겠죠.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이너 베라왕은 성공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실패 덕분에. 예, 이것도 좋은 말이다. 그죠? 지금부터 실패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니까 이 단어는 핵심이겠죠. 7살 때 그녀는 Devote oneself to 명사죠, 그죠? Devote oneself to 명사. 어디 어디에 무엇을 바치다. 그 다음에 주절이 나왔으니까 쉼표 다음에 분사구문 등장하고요. 그죠? 그럼 해석하면 그녀는, 자, Devoting이라는 것은 뭘 써도 되냐면 Dedicating이라고 써도 된다고 했죠, 그냥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에다가 자기 자신을 바칩니다. 올림픽에서 경쟁하기를 희망하면서. 그런데 19세 때, 자, fail은 항상 투부 정사를 쓰고요. 목적으로 ing를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올림픽 팀에 참가하는 것을 실패했죠.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을 quit, 그만둡니다. 그녀는, 자, 이게 브루탈, 잔인한 렛다운은 실망이죠. 예, 심한 실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stay는 머무르다라는 뜻이고 수동태가 없죠. 파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 분사구문입니다. 그녀는 해프트는 우연히 뭐뭐하다. 됐죠? 예. 여기 보시면 전치사 보이시죠? 여기 전치사 보이시죠? 예를 받아주는 겁니다. 패션 디자인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그녀의 재능을 발견하였다, 우연히. 그리고 which 그것이, 아, 앞문장 받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 리드 목적어 투부 정사입니다. 목적어를 투부 정사하도록 이끌다. 됐죠? 직업으로서 패션으로 이동하도록 그녀를 이끌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미국으로 돌아오고 난후 오다 가다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지 않고요. 그녀는 옷가게의 판매원으로서 일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시면 여기가 분사구문입니다. Developing. 예, 그 다음에 보시면 From A to B가 보일 거예요. 원래는 이거였는데, 그죠? 지금은 이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From부터 보시면 패션 잡지책의 편집가에서 이제 20년 동안이나 세계적인 브랜드를 위한 디자인 감독으로 그녀의 경력을 발전시켰던 그녀는 end of ing는 wind up ing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뭐뭐하다는 뜻이죠. 결국 뭐뭐하다. end up ing. 결국에 그녀 자신의 옷을 디자인하게 되었다. 오늘날 베라왕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인데요. 자, 후주 보이시죠? 예, 이게 뭐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고요. 그녀의 우아한 의상은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예, 이 시크 애프터, 이게 시크의 피평인데요. 이게 시크가 뭐뭇을 찾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애프터는요, 뭐뭇을 뒤쫓아라는 뜻이죠. 시크 애프터 명사, 뭐뭇을 뒤쫓아, 예, 뒤쫓아.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뭇을 뒤쫓아 가다.
이게 잘안 되네요. 얼, 헐. 네. 오케이. 예. 네. 뭐, 설치 쫓아가다. 그게 수동태니까, 요런 형태 잘 기억하시고, 요렇게 앱도 꼭 쓰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우아한 그녀의, 이렇게 디자인을 받아줍니다. 그녀의, 그 우아한 옷은 전 세계 유명 인사들에게서 항상 뒤쫓음을 당하는 거니까 인기가 있다. 요런 뜻이겠죠. 예. 됐죠? 후주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옆에 있는 명사에 어나 더가 붙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자, 스틸 갑니다. 그러나, 자, it wouldn't be better if 나오죠, 그죠? 제가 봤을 땐 가주어, 예, 진주어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 없이, 됐죠? 예,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좋지 않을까? 가주어 진주어는 아니겠네.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다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실패 없이 뭔가를 실행한다는 것은 necessarily는 반드시란 뜻입니다. 반드시, 자, 여기가 이제 last라는 단어는 지속되던데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lasted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지속적인 성공을 생산하지 못한다. 어떠한 실패도 없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부주의함과 거만함으로 사람을 이끈다. 이런 단어는 괜찮죠, 그죠? 예, 단어만 기억해 놓으시고요. 예, 이런 것들은 부주의함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거 태만이란 뜻이죠. 예, 대충 대충 하는 거. 예. 거만한 것 같은 거는 뭐 프라우드 이런 거 되겠죠. 자만심이란 뜻이죠. 애저 리절트 결과적으로 The always success,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나 기관들은 suddenly 갑자기 재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요 질문이 이제 문장 삽입이 되고요. 자, 항상 성공했던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 볼게요. 1960년대와 80년대 미국에 자, 우주를 탐험하고 연구하는 것에 인찰 여부는 예, 뭐뭇에 책임을 지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responsible for죠. 네, 뭐뭇에 책임을 지는 이런 것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미국 기관인 나사는 자, 여기가 동사입니다. One after another는요 계속해서 이 뜻입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 뜻이죠. 어떠한 중요한 실패도 없이 하나의 성공적인 미션 그 후에 또 다른 성공적인 미션을 완료했죠. One after another. 1968년 그것은 아폴로 8호를 론치 발사합니다. 그럼 자, 여기는 아폴로 8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which was 해서 꾸며주고요. 아폴로 8호는 뭐냐면, 달 주변을 날아간, 주변으로 날아간 최초의, 자, 맨드, 인간을 가진니까 유인 우주선입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고요. 나사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자, 여기 보면 최초의 the first 나오죠. 그러면 투부 정사가 꾸며준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달에 발을 디든, 예, walk on이니까 step on이 되겠죠. 그죠? 예. 달 위를 걸어간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연도 동안 나사는 성공적으로 그 달나라에 다섯 번의 다른 로켓들을 보냈습니다. 아덜다면 복수 명사고요. 심지어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1970년대 달나라에 가는 도중에 온 원주웨이트는 뭐뭐로 가는 도중에란 뜻이죠. 가는 도중에 폭발했을 때에도 거기에 있는 전체 선원들은 구조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게죠, 그죠? 세이프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집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 얘기에서 요 재미난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요, 이건 만들 게 없군요. 네.
그 다음에 이 성공에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연속은 자, 메이크 보이시죠? 메이크 오형식이고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형용사입니다. 이게 자기확신이란 뜻이죠. 거만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사의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대표들이겠죠. 매니저들. 예. 나사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을 자, 투투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해석해도 됩니다. 나사의 의사결정자들이 너무 자기 확신을 하고, 그죠? 자기 확신을 해서, 여기, 실패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됐죠. 이건 투투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투구 정서는 어네이블을 꾸미네요. 그 다음에, 86년에 나사는 두 번째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 호를 지구 궤도죠. 궤도 속으로 샌드 보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발사하기 바로 전에 엔지니어들은요. 그 수학적인 말펑션이라고 나오죠. 아, 메카닉 기계적인 잘못된 작동. 됐죠? 기계의 오작동에 대하여 염려를 표현했죠. 우려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 어드바이즈 보이죠. 여긴 좀 중요한 건데 영어에서 이렇게 조언하다 있죠. 조언하다 다음에 대시 나오면 대절의 슈드가 생략됩니다. 조언하다 다음에 대시 나오면 주어 다음에 슈드가 생략됩니다. 이렇게 슈드가 들어갔는데 써도 그만이고요. 안 써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 형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발사가 연기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했죠. 예. 그런데 예. 연기하다는 어차피 뭐 풋오프라고 쓰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나사의 매니저들은 자, take seriously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수거같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한 워닝,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계획처럼, 여러분들 에즈담의 뒷문장의 PP는 뭐뭐처럼이라고 씁니다. 계획된 것처럼 챌린저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챌린저는 그것이 발사되고 난 73초 후에 산산조각 납니다. 자, 위치 보이시죠? 자, 앞문장 전체를 봤고요. 리절트는 발생하다기 때문에 절대로 수동체가 없고요. 예. 예, 그래서 cause를 쓰셔도 되고요. 예. 또는 예. brought bring about 이것도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induce 일으키다 발생하다. 예, 요런 거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선 거기에 있는 그 탑승 대원들의 이 크루는 이렇게 신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탑승 대원들의 죽음을 발생시켰다. 너무 성공만 하다 보니까 실패가 큰 재앙을 일으킨 거죠. 에디슨이나 모리슨이나 왕 이 모든 사람들은 큰 실패를 겪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웠고요. 더 큰 승리, 이분은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온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많은 성공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 뷰 A, 에즈 B. 근데 나디 법비 지문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걸어놓겠습니다. 뷰 A, not as B, but as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라는 것을 성공의 반대인 것처럼 보지 말고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됐죠?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그 길 위에 indispensable 필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단어 중에 한 개인데 예, 그 imperative, 그 다음에 inevitable, 그 다음 necessary, essential 뭐 이런 단어죠. 필수적인 발걸음으로서 바라봐야 된다. 예, 이런 단어 기억하시고요. 애터 무엇보다도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디온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거는 비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예, 약간 어떤 오조냐면 약간 시니컬하는 어조죠. 뭐냐면 냉소적인 거죠. 이것은 비꼬는 겁니다. 예, J.K. 롤링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던 것이 자 enable 목적어 투죠. 그녀로 하여금 예,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도록 가능하게 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한 띵, 즉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줬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 No other way는 전치사 in이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 way란 단어는 앞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This way, that way 같이, such way. 그러면 in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배울 수 있었을. 근데 no가 붙었으니까요. 배울 수 없었을.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 가르쳐 줬다. 아주 잘 만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J.K. 롤링이 이제 얘기한 게 지금 시제가 과거죠. 그러니까 가정법을 쓴 거거든요. 이게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쓸때 시제가 과거이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쓰는 거죠. 예, 가정법. 예. 어떻게 쓰시면 안 되냐면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Could learn 이렇게 쓰시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 시제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실패를 직면하고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예, facing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현명해지고 강해지게 된다. 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강에서 봬요.